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수의사 양돈식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가장 흔한 증상인 구토와 내과 질환인 췌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반려견이 구토하는 이유와 토사물의 양상에 따른 차이, 두 번째로는 가장 흔한 내과 질환인 췌장염에 대한 증상, 치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구토입니다. 그만큼 반려견이 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반려견들이 사람보다 자주 토하고 그만큼 이유도 다양합니다. 반려견이 구토하는 원인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보이는 공복 시간이 길어져서 하는 공복성 구토. 두 번째는 과식하거나 잘 씹지 않고 먹어서 먹자마자 격하게 움직여서 보이는 소화불량성 구토. 세 번째로는 미용이나 참말미 등 스트레스를 받아 생기는 스트레스성 구토. 네 번째로는 이물질을 삼켜서 보이는 이물성 구토. 다섯 번째로는 어린 반려견에 주로 생기는 전염병이나 기생충 등에 감염되어 보이는 감염성 구토. 마지막으로는 간부전, 신부전, 췌장염 등의 내부장기에 의한 구토입니다. 구토의 원인은 우선 이렇게 보이고, 관련해 각각의 경우 토사물의 유형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토사물의 성상과 색깔에 따른 차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토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 하나인 바로 공복입니다. 공복이 길어지면서 위산으로 인해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 구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이 없는 노란색 토 혹은 하얀색 포말성 구토를 주로 하게 됩니다. 만약 반려견이 이런 토를 했다면 공복 시간이 12시간 이상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복토의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복되면 위염, 식도염 등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료가 섞인 갈색성 구토도 있는데요. 이런 구토는 반려견들이 사료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급하게 먹었거나 혹은 사료를 먹은 직후 격한 운동을 한 경우 소화불량이 발생해서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료가 거의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를 하기 때문에 사료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토를 하게 됩니다. 반려견이 이런 토를 했다면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는 게 좋은데요. 적절한 사료 영양을 찾고 밥을 먹은 지 1시간이 지난 후에 운동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사료를 급하게 먹는 것이 원인이라면 급체 방지 식기류를 사용해 보다든지, 없다면 평평한 접시에 사료를 넓게 펼쳐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장도움 급식기가 잘 발달되어 있어 사료를 적중량을 여러 번 나눠 급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견들이 쓰레기통을 뒤졌거나 산책 중 이물이나 풀을 먹은 경우 녹색, 빨간색, 검은색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물질을 먹지 못하도록 먼저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바닥을 확인하면서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 반려견의 경우 호기심이 왕성해 산책 중 이물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주 구토를 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투명 입마개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물질은 토를 해서 뱉어내면 다행인데, 자칫치면 이물질이 장을 막아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만 섭취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토를 하는 경우가 많고, 복부팽만이나 침흘림, 심한 복통 등의 증상도 동반되니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사물이 녹색인 경우 간식으로 채소를 먹었거나 산책 시 풀을 먹고 토해도 녹색을 띨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풀을 먹는 건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일부러 풀을 먹어서 구토하려는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풀에 색소가 섞여서 녹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십이장에서 올라오는 구토인 경우 담즙이 섞여있어 진한 녹색의 토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또 췌장염이 병발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이 갑자기 구토를 한다. 상상만 해도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려견 토하면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세를 좀 변경해 주시고, 토사물의 종류, 색, 냄새들을 확인한 후 다시 먹지 않도록 바로 치웁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이물질이 구강에 남아있으니 입을 벌려서 구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구토하고 바로 물이나 사료 같은 걸 죽으면 자극받은 구토 중추가 더 자극해서 구토가 심해지니 최소 12시간 정도는 금식을 하고, 증세가 없으면 물을 먼저 주시고, 더 이상 토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되는 유동식이나 사료를 불려서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12시간 금식 후에도 계속 구토를 한다면 병원에 내원해 항구토제 등의 처치를 통해 구토를 멈추게 해줘야 됩니다.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급여로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는 것을 방지해주세요. 두 번째로 반려견 나이와 몸무게에 따라 사료 급여량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눠주거나 넓은 접시에 펼쳐서 주세요. 네 번째로 소형견의 경우는 간식을 먹일 때도 잘게 쪼개서 먹이도록 합니다. 이 수칙들만 잘 지켜도 구토를 줄여줄 수 있다는 사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산균은 잘 챙겨 드시나요? 반려견 또한 유산균을 먹는 게 장내 환경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반려동물의 소화관은 신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역기관이고 장내에는 많은 장내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익균을 더욱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유산균을 제공하면 유익균이 반려동물 소화관에 정착하게 되고 병원균 박테리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준답니다. 유산균의 순기능도 살펴볼게요. 우선 소화를 도와주며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합성 및 독성물질 제거를 도와주고요. 장내 환경 개선으로 피부 알레르기 예방도 가능하며 면역력이 높아져 건강함을 유지하는 등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중한 반려견에도 유산균을 꼭 챙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강아지 췌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진한 녹색의 토를 한다면 췌장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췌장염은 강아지도 흔한 질병인 동시에 치명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을 괴롭히는 췌장염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췌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췌장은 위와 십이장 사이에 위치한 옥수수 모양의 기관입니다. 아주 작은 관계이지만 하는 일은 많은데요. 먼저 인슐린 생성에 혈당과 포도당의 수치를 조절하고 체액을 십이장을 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물질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효소를 분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걸 췌장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해 사람이 먹는 기름진 음식을 반려견이 먹게 되면 췌장염이 생긴다고 처음부터 저지방 식이를 고집하는 보호자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의학적으로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인데 고지방으로 인한 췌장염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일 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먹는 치킨이나 족발, 기름이 많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자주 먹는 반려견에서 췌장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의학적으로 췌장염 원인을 꼽으면 다음과 같은 텐데요. 저탄고지의 식당, 혈액 내 지방이 과잉되는 지방혈증,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슘혈증, 약물 혹은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 증상,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혈류량이 부족한 저혈량성, 이 밖에도 비만, 종양, 기생충 등 원인으로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췌장염도 있는데요. 요크셔테리어, 슈나우저, 포카스파니안 이런 친구들은 지방혈증을 가지고 있어 췌장염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염의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반려견의 췌장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급성 췌장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급성 췌장염은 고지방, 식이, 중독,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요소가 체액 분비기관에 작용해 소화효소의 활성화를 일으키면서 발생합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소화효소가 췌장 및 췌장 주변의 조직을 공격하게 되고 그 결과 췌장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아픔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급성이다 보니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구토, 설사, 식욕저하, 발열, 복통이 보이고 특히 평소와 다른 기력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급성 췌장염은 치료가 되지 않아 심해지면 다발성 장기부전과 파종성 혈관의 응고 등이 같이 발생해 반려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성 췌장염은 천천히 장기간 진행된 것이 특징인데요. 일정 수준 이상 췌장의 기능이 상실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으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소화기 증상을 보이게 되고 서서히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가 동반하게 됩니다. 급성 췌장염이 추후 만성 췌장염을 진행된 경우도 많으니 치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췌장염이 진행된 반려견은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 반려견 웅크린 자세나 신음을 내거나
배를 만질 때 예민한 증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을 위해 췌장염 키트 검사, 혈청 검사, 방사선,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질병을 진단한 후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반려견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췌장염 다행히 초기에 발견한다면 저지방 식단 처방이나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 치료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진다면 탈수를 막기 위한 수액 처리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죠. 입원 치료의 경우 우선 췌장이 활동을 쉬고 소화효소를 억제하기 위해 물과 사료를 단식합니다.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단식을 하며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12시간 이상 단식 후 투토가 없다면 저지방 식이를 조금씩 먹이면서 음식에 적응시키고 췌장의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약물치료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예방하는 목적이죠. 만약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했다면 항생제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나빠진다면 수액 처방을 통해 탈수를 예방하고 췌장 장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췌장염이란 탈수는 반려견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액처방은 매우 중요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액에 혈장 수혈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췌장염으로 인한 혈액 내 단백질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처방입니다. 만약 이런 내과적인 처방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상태가 더욱 심해진다면 드물지만 췌장에서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종양을 막힌 곳을 뚫기 위한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췌장염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잦은 질환이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른 질환과 달리 췌장염의 치료는 완치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두고 치료계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중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지방과 칼로리가 높은 식단과 간식을 제한하고 저지방 처방 사료를 선택해야 하고요. 갑작스러운 식단의 변화는 췌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료를 바꾸거나 새로운 간식을 줄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영양제나 반려동물용 간식을 주고 싶다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보호자분의 마음가짐 아닐까요? 살뜰히 보살펴주고 때론 적절하게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보호자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요? 이 보호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OX 퀴즈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이 자주 하는 구토로 노란색 구토는 공복시에 하는 구토이다. 정답은 O. 구토가 멈출 때까지 지속해서 금식하는 게 좋다. 정답은 X. 지금까지 수의사 양돈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